하면 민어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. 산지에서 찾은 민어 맛집은? 민어가 여기 있네요. 하루 전날 들여와 숙성시킨다는 민어를 입구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. 다양한 민어 요리를 맛볼 수 있는 민어의 정식 코스 요리 주문. 비싼보다. 4인 기준으로 한 사람에 4만 원 정도의 가격. 주문가 즉시 어마어마한 크기의 민어를 손질해 줬는데요. 와, 되게 큰 생선이네요. 민어 회부터 시작된 코스 요리. 위에 있는 게 그 뱃살 부분인 것 같은데요. 수박하게 썰어서 오히려 좀 먹음직스럽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. 저런 건 네가 갔어야 되는데. 맛있겠다. 아주 좋네요. 이게 지금 두께가 이 정도면 질기거나 뭐 해야 되는데 굉장히 부드럽고 한 입 들어가니까 입속에서 아주 잘 씹혀지고 잘 돌아가요. 보통 서울에서는 그 활숙성 민어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그 최상급이라고 이제 치는데 그 현지에서는 선어를 쓰더라고요. 활숙성 그 이상으로 이 선어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 식감이 좋은 것 같네요. 아주 좋은 오늘 회 먹는 것 같아요. 부레와 껍질이 함께 나왔습니다. 그런데 이건 또 뭘까요? 이게 이제 아가미를 다진 것이고 이게 이제 부레고요. 이게 껍질이고 민어 직함 먹기 힘든 부분이 중요하나거든요. 아가미 완자라고 부른다는데요. 맛은 어떨까요? 굉장히 쫄깃쫄깃합니다. 자, 씹을수록 정말 고소한 맛이 나고 잘 다져서 아주 부드럽고 감칠맛이 나는 것 같네요. 민어 초무침과 민어전 그리고 마지막에 민어탕이 나왔습니다. 우리가 이제 머리, 내장도 조금 들어가고 뱃살도 조금 들어가고 깨뜨고 남은 거 이렇게 해서 들어갔네요. 집된장으로 간을 맞춰 끓인다는 민어탕 맛은? 일반 매운탕보다는 슴슴한 것 같아요. 민어가 워낙 기름기가 많은 생선이라 약간 사골국 먹는 것 같은 느낌도 들죠. 궁중에서는 그 민어탕을 먹을 때 소고기를 참기름에 볶은 다음에 생선을 넣고 육수를 이제 아주 진하게 뽑아서 이렇게 먹었다고 하는데요. 그렇게 하지 않은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진하면서 깔끔한 맛이 나는 것 같아요. 처음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아주 만족스러운 그런 식사였습니다. 산지답게 신선한 민어와 음식 각각의 맛을 잘 살렸다는